안녕하세요. 커피홈포스트의 이치훈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두 번째 핸드드립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피해갈 수 없는 단 한 가지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바로 물줄기 연습을 하는 것이죠. 물줄기에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흐름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많이 해왔던 것으로 생각되는 풀오버 방식, 그리고 일본식 드립으로 좀 연상이 되는 정드립, 그리고 장인의 영역으로 불리는 점드립까지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먼저 터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세 가지가 어떤 현상을 나타내는지 오늘 더 알아볼 거고, 한 가지 개념만 더 얹으면 물줄기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마스터해 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물줄기는 푸어버인데요. 단순하게 이 푸어버는 커피를 연하게 만들잖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면 아마 큰 것을 놓치고 계실 겁니다. 푸어버라는 물줄기는요, 사실 굉장히 좀 러프하게 물을 부어주는 방식인데, 이런 식으로 물을 러프하게 넣어주는 것을 보통 푸어버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푸어버를 하게 되면은 물이 들어가서 추출이 되는 것보다 차오르는 양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생기는 현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이패스, 두 번째는 클로깅이라는 현상이 생기고, 세 번째가 인퓨징이 생기는 것이죠. 바이패스라는 현상은요, 사실 드리퍼마다 구조 때문에 생기는 것도 꽤 많습니다. 요런 원추형 형태의 드리퍼들이 있죠. 원추형 형태가 있고, 사실 칼리타 웨이브를 원통형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구조상으로 얘도 은근히 하리오랑 비슷한 편입니다. 저희가 써본 결과로는 두 가지 드리퍼 모두 바이패스가 꽤 많이 생깁니다. 바이패스는 영상에서 보듯이 이 드리퍼 외부로 물이 타고 내려가는 현상이고요. 구조가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물이 만약에 옆면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이 물줄기는 이제 커피 배드를 통과하지 않고 바로 아래로 떨어지는 겁니다. 딱 보이시죠? 근데 물줄기가 이렇게 중간으로 가게 되면은 커피 배드가 있을 때 그 커피 배드로 물이 통과해서 추출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구조상으로 생기는 현상을 바이패스라고 부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는 추출을 원두 가루에다가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는 그냥 추출 끝나고 난 다음에 물을 그냥 희석하는 효과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드리퍼 다 그런 현상이 꽤 많이 생기는 편이고요. 만약에 바이패스가 없는 드리퍼는 어떤 것인가? 구조적으로 굉장히 이상적인 것은 어떤 것인가 보면 에어로프레스형의 원통형들입니다. 드리콜레이터라는 드리퍼입니다. 이런 형태의 드리퍼들은 내가 아무리 바깥쪽에 드립을 해도 커피 가루들이 모두 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이패스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바이패스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추출 시간이 좀 빠르게 돼요. 우리가 흔히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2, 3분대의 추출이 많이 들어가는 편이고요. 이런 원통형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설정을 잘못하게 되면은 막 10분, 15분까지 지나도 물이 다 안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 카페에서 쓰기는 굉장히 좀 어려울 수가 있겠죠. 원통형인 이런 에어로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압력을 넣게 됩니다. 추출할 때 압력을 가해서 물을 강제적으로 빼주는 것이죠. 어이구. Wall talking back is a mess. But hey, don't even worry about it. 압력을 줘서 빼주는 것인데, 얘에 더 발전된 형태가 이제 에스프레소입니다. 에스프레소를 보시면은 사람의 힘으로 누르는 이 힘이 아무리 세봐야 몇 바가 안 되거든요. 근데 에스프레소는 거의 구발한 힘으로 굉장히 쥐어짜듯이 추출을 해버리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약간 추출 구조적으로 생길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바이패스라는 현상이 가장 푸어오버에서 가장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클로깅이라는 현상인데, 사실 물빠짐이 지금 현대 스페셜티 커피로 오면서 약배장 커피가 많아지고, 약배장 커피들은 이제 미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얘기는 이제 조금 더 딥한 영상에서 알려드릴 거고요. 약배장일수록 물빠짐이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그 물빠짐이라는 것을 해결할 수 있을 만한 굉장히 좋은 방법이 바로 이 여과지에 있습니다. 여과지 재질이랑 이런 구조, 굴곡이 얼마만큼 많이 져 있는가, 이런 것들을 따라서 추출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 여과지의 구멍을 미분들이 이제 다 막아버리는 현상을 클로깅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추출을 하게 되면 미분이 그렇게 많이 막 흐트러지거나 구조나 이런 흐름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는데, 푸오버를 딱 하게 되면, 왜냐면 물줄기를 저희가 이렇게 막 강하게 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커피의 구조들이 막 흐트러지고 바뀌는 거예요. 지금 영상에서 보듯이 물을 채우게 되면은, 푸오버는 내려가는 것보다 차오르는 게 많다고 했잖아요. 차오르게 되면은
그 안에 이제 돌고 돌던 이런 미분들이 여과실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막아버리게 되면은 그 다음 푸어링부터는 물이 굉장히 안 빠지게 되는 거죠. 물 빠짐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이 커피 배드를 구조를 바꾸지 않고 살살 적셔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푸어라는 방식은 이제 그런 것과 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클로깅이라는 현상이 무엇인지 알겠죠? 근데 이런 클로깅을 더 많이 만드는 요인 중에서 하나가 스월링이라는 겁니다. 뜸을 들일 때 이렇게 흔들어주는 것들을 스월링이라 하고, 스푼으로 저어주는 것을 스티어링이라고 하는데, 추출 초반에 이런 식으로 커피 배드의 구조를 의도적으로 막 바꾸게 되면은 똑같이 미분들이 여과실을 막게 돼서 추출이 굉장히 느려지게 됩니다. 푸어버를 했을 때는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을 딱 알고 있으면 이제 대처를 하기가 쉽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얘기해 볼 만한 게, 아까 말했듯이 물이 차오르니까 인퓨징이라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클레버 드리퍼는 물을 부으면은 이렇게 그냥 차오르게 되죠, 물들이. 이 차오른 물과 커피 가루가 같이 있게 되면은 이제 확산으로 추출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인퓨전이라고 부르고, 확산으로 추출이 일어나는 형태인 거죠. 반대로 에스프레소를 생각해보면 물이 이렇게 농도 차이에서 추출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물들이 압력으로 커피 배드 세포벽 사이를 긁어내듯이 추출되는 현상이 있는데, 그걸 퍼콜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훨씬 더 강력하게 추출을 일으킬 수가 있고, 잘못하면 과하게 안 좋은 맛들까지 많이 추출할 수 있는 게 퍼콜레이션 형태예요. 근데 이런 인퓨전 형태는 추출 시간이 굉장히 느려집니다. 느려지고 농도 차이가 한번 초반에 확 일어나게 되면은 나중에는 추출이 거의 안 일어나는 현상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푸어버를 했을 때 굉장히 푸어링을 배분을 잘 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 1차 푸어링에 얼마, 두 번째 얼마, 이렇게 식으로 잘 나누게 되면은 더 연한 커피, 더 진한 커피 이런 것들을 레시피에 따라서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인퓨전이라는 현상도 잘 알아두시면 푸어버를 이해하기가 더 좋을 겁니다. 네, 푸어버를 연습하실 때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제가 하는 이런 모양들을 잘 따라해서 그냥 하시면 됩니다. 가장 쉬운 물줄기라 할 수도 있고요, 조금 어설퍼도 레시피만 따라가면은 꽤나 맛있는 커피를 만들 수 있는 물줄기가 푸어버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추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시도를 하고요, 제가 분석을 해보면은 거의 초당 10g 이상, 거의 15g 이상 물이 들어가는 거를 보통 푸어버라고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집에서 한번 물줄기를 시험해 보세요. 이렇게 쭉 가늘게 하면은 한 10초 정도 지났을 때 얼마큼 물이 차 있는지를 보면 되거든요. 푸어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초가 지나면은 200g이나 150g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물줄기, 정드립입니다. 사실 푸어버는 맛보기죠. 레시피적으로 접근하고 기계가 좋으면 훨씬 더 좋은 맛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정드립부터는 약간의 기술과 여러분들의 연습이 꽤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제가 규정하는 정드립은 초당 5g에서 10g 정도로 물이 들어가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하고, 물줄기가 수직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힐링이 되는 물줄기죠. 보통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뜨리는 연습을 먼저 하시고, 손으로 움직이는 게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몸을 조금 움직이시면 좋습니다. 몸을 살살 움직이면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능숙해지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깨를 움직여가면서 조절할 수가 있게 되죠. 나선형으로 들어갔다가 나선형으로 나가는 게 굉장히 정석적인 물줄기니까 그것부터 연습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수직으로 떨어뜨리는 생각을 일단 먼저 하시면서 정드립 연습을 하시면 좋고요. 이 정드립이 사실 이미지상 장인의 물줄기다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는 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보헤미안 커피에 가서 박예초 선생님의 추출을 보면은 상당히 푸어버에 가까운 것도 같습니다. 사실 커피 원두구를 굉장히 많이 쓰시기 때문에 물이 막 차오르고 이런 게 보이진 않는데, 굉장히 러프한 물줄기를 많이 쓰셔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정드립을 하면은 생기는 현상을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풀 익스트랙션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그거를 조절할 수가 있게 되죠. 어떤 식이냐면은 하리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중간 부분에 커피 배드가 가장 높게 됩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만 물을 떨어뜨리게 되면은 가장 깊이 있게 커피 가루와 접촉하는 시간이 물이 물줄기가 굉장히 길어지게 되죠. 이런 부분들을 보통 풀 익스트랙션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근데
커피 베드가 좀 얇은 부분 바깥으로 가게 되면은 프릭스트랙션이라고 보기 어렵고 바이패스 같은 거 생긴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 현상들을 정드립으로 조절할 수가 있다는 게 큰 핵심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물이 좀 더 잘 빠집니다. 왜냐하면 이 커피 베드의 구조를 물줄기가 막 바꾸지 않기 때문에 클로깅 현상이 덜 생긴다는 게 정드립의 좋은 점 중에서 하나고요. 마지막으로 정드립의 또 어떤 특징은 내가 물줄기를 천천히 하게 되면은 초당 만약에 3g 이렇게 막 굉장히 천천히 떨어뜨리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길어진다는 겁니다. 사실 푸어버 같은 경우에는 바리스타가 조절할 수 있는 게 레시피적으로 가는 것 말고는 좀 적거든요. 근데 정드립은 내가 유속을 어떻게 조절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추출 양상을 많이 바꿀 수도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꽤 많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센터푸어라는 것들이 요즘 많이 이제 유행을 하고 있죠. 실제로 커피 이론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좋은 추출법 중에서 하나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인퓨전 같은 경우에는 확산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센터푸어라 할 경우에는 퍼콜레이션 현상도 생길 수가 있고 확산이 오히려 또 더 잘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물을 붓게 되면은 센터푸어를 하게 되면은 일단 풀 익스트랙션이 되겠죠. 커피베드를 굉장히 많이 지나가게 되고 붓고 난 다음에 미분들이 클로깅을 덜 하기 때문에 물이 빨리 빠지게 됩니다. 물이 다 빠지고 난 다음에 다시 깨끗한 새로운 물을 넣기 때문에 추출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는 거죠. 푸어버 같은 경우에는 물을 한번 다 붓고 나면은 물이 채워지게 됩니다. 채워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확산이 초반에만 일어나다가 뒤에는 좀 추출이 덜 일어나거든요. 근데 센터푸어 같은 경우에는 물 빠짐이 워낙 좋기 때문에 추출을 굉장히 이론적으로도 많이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피를 설탕이라고 생각하면은 설탕을 더 잘 녹일 수 있는 방법이 센터푸어가 될 수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드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초반부 추출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편입니다. 뜸을 들일 때 많이 쓰는 편이고요. 푸어와 다른 양상으로 의도적으로 레시피를 설계할 때 복합적으로 많이 쓰니까 여러분들도 추출을 적게 일으키고 싶다면 비율을 적게 해서 브링 레이시오를 1대 10 정도로 한다거나 정드립으로 추출을 해도 되고요. 추출을 많이 일으키고 싶을 때는 초반에는 정드립으로 물이 잘 빠지게 하다가 후반부에는 모든 커피 가루들에서 추출을 일으키는 이런 푸어를 해보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 물줄기, 점드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점드립에 빠져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처음 초창기 점드립 같은 경우에는 물줄기를 중간에만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동전식 드립이나 중간에 이렇게 약간 가늘게 물 떨어뜨리면서 이 드리퍼를 조절하면서 하는 것도 있었고 그러다가 어떤 책을 봤었는데 신점드립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좀 더 정교하게 물줄기를 내 몸이 움직이는 이런 물줄기도 많이 적용을 해서 했었습니다. 이 점드립이라는 게 사실 상당히 어렵고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고 굉장히 나름 재밌어요. 추출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재밌는 방식이 되거든요. 점드립의 생각보다 핵심 사항은 장비가 좀 좋아야 됩니다. 펠로 같은 경우에는 점드립이 거의 불가능해요. 지금 해보면은 물줄기를 떨어뜨리려면 다 타고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점드립 같은 경우에는 요즘 나오는 이런 주전자보다는 튜닝이 된 자기가 점드립하기 굉장히 좋은 식으로 튜닝을 하는 방식들이 유리할 수가 있고요. 주전자를 그래서 이렇게 기울여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떨어뜨리면 덜 타고 내려오니까. 근데 재밌는 게 이 브리스타는 좀 된단 말이죠. 펠로우랑 브리스타 중에서 점드립을 뭔가 써보고 싶다면은 브리스타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 생기는 물줄기 수구부터 좀 다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점드립이나 가는 물줄기도 유리해요. 조금만 연습하면은 점드립을 좀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브리스타로도. 저기 점드립은 뭐하지? 쉬운 게 아니다. 10년 해야 돼, 10년. 이 점드립에 근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잘못하면은 커피 맛이 굉장히 흐려지고 쓰고 떨궈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추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게 되면은 과다 추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커피의 맛들이 흐려질 수도 있는데 굉장히 기술적으로 액기스만 잘 뽑아내게 되면은 좀 매니아층들이 굉장히 두터운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예전에 한동안에 계속 점드립만 해서 예를 들어 뭐 20g 원두, 40g 원두를 넣고 한 왜 말이 못하냐고! 100g 이하로 추출을 한 다음에 물을 희석해서 마시는 방식들을 많이 취했었는데 좀 더 풀 익스트랙션을 만들어내는 이런 방식들을 좀 많이 쓰게 된 게 원두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도 있습니다. 비싼 커피들을 쓰게 되면은 15g으로도 어떤 맛들이나 한 잔을 만들 수가 있는데 점드립을 하게 되면 또 엄청나게 많은 원두를 써야 된단 말이죠. 물론 재료를 아끼지 말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커피 가격이 어느 정도 합리적이었을 때 같습니다. 근데 이 점드립도 굉장히 재밌게 쓸 수 있는 방식 중에서 하나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좋고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초당 1g, 2g 그 이하로 추출하는 거를 점드립이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요거는 사실 더 깊이 있게는 이 강의 후반부에 설명을 많이 드릴 건데요. 강배전에 가까울수록 에스프레소처럼 액기스를 추출하는 방식이 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톱오버로 갈수록 좀 약배전에 유리할 수도 있고 점드립은 좀 더 강배전된 커피들에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점드립이 가져오는 세 가지의 또 현상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이제 숙주 시간이 일단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5분 이상 넘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게 되죠. 하지만 그런 만큼 굉장히 높은 농도의 커피를 만들 수가 있는 게 엄청난 장점이 됩니다. 세 번째는 강배전에 이론적으로 추출에 유리하다. 이 정도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점드립 연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적절한 드립 도구부터 구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이 수부에다가 끼우는 것도 있어요. 그걸 끼우고 그냥 쭉 내려버리면 점드립이 되는 도구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해보고 싶으시면 한번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상 점드립은 뭔가 내가 이걸 할 수 있다를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좀 자신에게 맞는 드립포트를 사셔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물주기를 먼저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일상적으로 쓰실 때 점드립까지 연습하시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사실 푸어버랑 정드립만 하셔도 충분히 맛있는 커피들을 많이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 순서는 오히려 푸어버는 굳이 연습하신다기보다 정드립을 먼저 연습을 하고 자연스럽게 푸어버가 될 수도 있어요. 연습 순서를 정드립, 푸어버, 점드립 이렇게 가져가시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이 잘 해결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개념을 여러분들이 더 아셔야 되는데요. 바로 브레이크업 랭스라는 개념입니다. 이것도 최근에 이제 커피 리브레를 통해서 커피 브루잉이라는 책자가 소개가 됐었는데 저는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조나단이라는 그 천천 물리학자의 글들을 많이 읽고 있었습니다. 그 글에 보면 이 브레이크업 랭스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요. 최초로 이 물줄기에 대해서 좀 더 정량적으로 규정을 한 단어입니다. 그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물을 이렇게 내리다가 지금 소리가 나잖아요. 이 소리가 나는 지점이 있는데 더 내리게 되면은 소리가 안 나는 지점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스플래싱 사운드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얘는 이제 유속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요. 물줄기가 가늘게 되면은 소리 나는 지점이 더 낮아지고 물줄기가 좀 굵게 되면은 소리가 안 나게 되죠. 이런 유속과 주전자의 구조에 따라서 브레이크업 랭스라는 게 다르게 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좀 더 올라가게 되면은 소리가 나겠죠. 여기서 소리가 안 나는 지점을 살짝만 넣게 되면은 이 높이가 브레이크업 랭스인 거예요. 근데 왜 이거를 얘기하냐, 그 조나단이라는 사람이 이 브레이크업 랭스를 잘 지켰을 때 가장 추출이 균질하고 많이 일어난다 이런 이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소름 돋는 건 저희가 실험했을 때 그렇게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 영상은 여기에 있는 물줄기에 대한 딥한 실험 영상을 한번 보고 오시면 좋고요. 실제로 그게 안 됐어요.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이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무조건적으로 추천드릴 수는 없지만 정형적으로 뭔가 측정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개념이라는 게 있다 정도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주전자로 했을 때는 사실 아까 물줄기가 그렇게 높지가 않았었죠. 근데 이 주전자로 하면은 또 조금 달라지게 되는 현상이 생기죠. 개인적으로는 이쪽이 좀 굵은 주전자들이 브레이크업 랭스가 좀 더 높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이론적으로 들어가려면 막 레이놀 지수나 난류, 충류 이런 것들을 설명해야 되는데 지금 목표는 좀 초급 강의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이런 게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좋고요. 얘를 여러분들의 물줄기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생각해보면 단순하게 이제 높이를 조절합니다. 3차원이 있다면 돌면서 추출하는 것들은 2차원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조절할 수 있는 게 더 가까이서 추출하느냐 아니면 그 높은 높이를 유지하느냐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높이 조절은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개념만 인지하고 계시면 언제든 적용하실 수가 있고 저희 실험상으로는 높이 했을 때 추출이 좀 더 많이 일어나는 편입니다. 이번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